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소설 한 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시멜로 출판사에서 발간된 니타 프로스 작가의 메이드라는 소설이에요. 이 책은 전 세계 34개국으로 출간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로 사회적 약자가 빛나는 순간을 매력적으로 그려낸 경쾌하고 위트 있는 소설이에요. 오늘은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나는 당신의 메이드다. 당신이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신나서 구경하러 나갈 때 유령처럼 방에 들어가 청소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당신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수증을 버리는 사람이다. 당신의 침대 시트를 갈고 당신이 전날 밤에 거기서 잤는지 혼자서 밤을 보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문 옆에 있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고 베개를 톡톡 쳐서 다시 부풀리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머리카락이라고? 그럴리가. 당신이 과음하고 나서 변기 커버에 토사물을 묻히거나 그보다 더한 것을 묻혀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다. 내가 청소를 마치면 당신의 방은 새 방 같아진다. 네 개의 봉긋한 베개가 놓인 침대는 마치 아무도 거기 누운 적이 없는 듯 말끔하게 정리된다. 당신이 남긴 먼지와 때는 진공청소기의 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깨끗하게 닦은 거울은 당신에게 자신의 해맑은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다. 방은 마치 아무도 머무른 적이 없는 듯하다. 당신의 오물과 거짓, 기만이 모두 지워진 듯하다. 나는 당신의 메이드다.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나에 대해 뭘 아는가? 월요일. 나도 내 이름이 우습다는 걸 잘 안다. 4년 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우스운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리전시 그랜드 호텔의 메이드로 일하고 있으며 이름은 몰리다. 메이드 몰리. 농담 같겠지만 아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몰리는 그저 연이 끊긴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엄마는 너무 오래전에 떠난 터라 내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사진 몇 장과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이다. 할머니 말에 따르면 엄마는 몰리가 귀여운 이름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뺨이 발그레 하고 머리를 양 갈래로 따내린 여자아이가 분명 떠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자라고 보니 나는 뺨이 빨갛지도 머리를 양 갈래로 따내리지도 않았다. 내 머리카락은 그저 진갈색 직모이고
나는 늘 깔끔한 칼 단발을 유지한다. 정확히 정수리 한가운데에 가르마를 타서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떨어지게 빗질해준다. 나는 심플하고 단정한 게 좋다. 얼굴은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피부는 창백하다. 가끔씩 사람들은 내 피부를 칭찬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내 피부는 내가 온종일 리전시 그랜드에 구매하신 투숙객들을 위해 20개 남짓의 객실을 청소하며 벗겼다 씌우고 벗겼다 씌우는 시트처럼 새하얗다. 리전시 그랜드는 5성급 부티크 호텔로 고아한 정취와 현대에 찾아보기 힘든 격조 높은 예법을 자랑한다. 내가 고급 호텔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을 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안다. 그들은 메이드가 미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모두 의사나 변호사, 돈 많은 건물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꿈꿔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난 아니다. 나는 내 직업이 너무 감사해서 혹시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매일 팔을 꼬집어 본다. 정말이다. 특히 할머니가 없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할머니가 없으니 집도 예전 같지 않다.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모든 색이 다 빠져버린 듯하다. 하지만 리전시 그랜드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다시 총천연색으로 화사해진다. 반짝이는 황동 난간을 잡고 진홍색 플러시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위풍당당한 포르티코에 들어서는 동안 나는 오즈의 나라로 들어가는 도로시가 된다. 빛나는 회전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유리에 비친 내 진짜 모습을 바라본다. 검은 머리와 창백한 피부는 특별할 게 없지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자 뺨에 혈색이 돌아온다. 문을 통과하고 나면 종종 걸음을 멈추고 웅장한 로비를 감상한다. 이 웅장함은 절대 퇴색하지 않는다. 칙칙해지거나 먼지가 쌓이지도 않는다. 무뎌지거나 희미해지지도 않는다. 다행히도 매일 똑같다. 로비 왼쪽에는 프런트 데스크와 컨시어지가 있는데 칠흑 같은 흑요석으로 만든 카운터에서는 펭귄처럼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똑똑해 보이는 접수원들이 손님을 응대한다. 그리고 호화로운 로비가 있다. 수년한 백색으로 빛나는 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린 로비는 좌우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2층 테라스로 시선을 쭉 잡아끈다. 테라스는 정교한 장식이 달린 아르데코풍으로 꾸며졌고 으리으리한 계단 역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계단 난간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며 양 끝에 달린 황금색 구체는 난간을 타고 올라간 황동 뱀 두 마리의 입속에 들어있다. 투숙객들은 종종 계단에 서서 빛나는 난간 기둥에 손을 올린 채 발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살펴볼 것이다. 캐리어를 끌고 로비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포터들, 고급스러운 안락의자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투숙객들이나 에메랄드색 2인용 소파에 콕 박혀있는 연인들. 그들의 비밀은 의자의 푹신하고 보드라운 벨벳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하지만 내가 이 로비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후각이 즐겁기 때문이다. 근무를 시작하며 호텔 향을 음미할 때 처음 들이마시는 향긋한 숨에는 고급 여성용 향수와 가죽 안락의자의 무거운 머스크향,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에 하루 두 번씩 뿌리는 레몬 광택제의 톡 쏘는 향이 섞여 있다. 아니무스의 향. 삶 그 자체의 향이다. 매일 리전시 그랜드 호텔에 출근할 때마다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나는 이 호텔의 구조와 광채, 색채의 일부가 된다. 디자인의 일부가 되어 테미스트리에서 빠질 수 없는 밝고 독보적인 사각형 조각이 된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넌 평생 하루도 일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맞는다. 매일의 일이 내게는 즐거움이다. 이 일은 내 천직이다. 나는 청소가 너무 신나고 내가 밀고 다니는 청소 카트도 사랑하고 내가 입는 유니폼도 마음에 쏙 든다. 필요한 물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른 아침의 청소 카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청소 카트야말로 풍요와 미의 보고다. 바스락거리는 종이로 섬세하게 포장된 오렌지꽃 향기가 나는 작은 비누, 앙증맞은 크랩트리앤 에블린 샴푸, 사각형 화장지, 위생 필름으로 포장된 두루마리 화장지, 세 가지 사이즈의 표백한 수건, 홍차와 커피를 서빙할 때 쟁반에 까는 깔개, 마지막으로 청소 도구도 빼놓을 수가 없다. 깃털로 된 먼지털이, 레몬향 가구 광택제, 살짝 향이 나는 소독된 쓰레기 봉투. 그뿐만 아니라 감탄이 나올 정도로 골고루 갖춰진 용해제와 살균제 스프레이가 둥그런 커피 자국이나 토사물은 물론 심지어 혈흔 같은 가지각색의 얼룩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잘 구비된 청소 카트는 이리저리 이동하며 위생의 기적을 일으킨다. 바퀴 달린 청소 기계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름답다. 그리고 메이드 유니폼이 있다. 유니폼과 청소 카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도저히 고를 수 없으리라. 내게 유니폼은 곧 자유이다. 궁극의 투명 망토다. 리전시 그랜드에서는 메이드 유니폼을 매일 호텔 세탁실에서 드라이클리닝한다. 세탁실은 호텔에 깊숙하고 축축한 곳에 자리하는데 메이드 탈의실에서 복도를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온다. 유니폼은 매일 내가 출근하기 전에 내 사물함 문에 걸려있다. 얇은 비닐 커버를 씌우고 검은 마커로 내 이름을 휘갈겨 쓴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아침마다 사물함에 걸린 유니폼을 볼 때의 즐거움이란
청결하고 소독되고 새로 다림질까지 마친 유니폼은 내겐 제2의 살갗으로 새 종이와 실내 수영장, 공의 상태가 뒤섞인 냄새가 난다. 새로운 시작이다. 마치 전날 그리고 이전의 많은 날이 말끔히 지워진 듯하다. 이 유니폼은 다운튼 앨비에 나오는 메이드 복장처럼 촌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플레이보이 클럽의 웨이트리스 복장과도 다르게 눈부시게 하얗고 빳빳한 와이셔츠에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이다.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개는 무슨 말을 하고 뭘 해야 할지 아는 사람처럼 자신감이 생긴다. 일을 마치고 유니폼을 벗으면 벌거벗고 미완성이고 무방비 상태인 기분이다. 사실 나는 사회생활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아는 복잡한 규칙에 따라 난해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만 늘 그 게임을 처음 하는 듯하다. 나는 놀랄 만큼 주기적으로 무례를 범하고 칭찬의 뜻으로 한 말이 오히려 상대를 화나게 하고 상대의 몸짓을 오해하고 좋지 않은 타이밍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할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미소가 꼭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때로는 날 비웃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또한 상대의 따귀를 때리고 싶을 때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할머니는 상대의 행동에 담긴 그 뜻을 읽어내는 내 능력이 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없어서 힘들다. 예전에는 일을 마치고 서둘러 귀가하면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둔 질문을 던졌다. 나왔어 할머니. 정말 황동을 케첩으로 닦아도 윤이나? 아니면 하던 대로 식초와 소금을 섞어서 닦는 게 나아? 홍차에 우유가 아니라 크림을 넣어서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이야? 왜 오늘 동료들이 날 룸바라고 불렀을까? 하지만 이제는 현관문을 열어도 아, 몰리, 할머니가 설명해 주마. 또는 일단 내가 마실 맛있는 홍차를 끓인 다음에 내 질문에 전부 대답해 주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늑한 방 두 개짜리 우리 집은 온기 없고 공허하고 텅 빈 느낌이다. 마치 동굴처럼, 또는 관처럼, 또는 무덤처럼. 내가 사람의 표정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좀처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듯하다. 사실 나는 파티를 아주 좋아하는데 말이다. 듣자하니 나는 대화할 때 어색하고 동갑내기 친구도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솔직히 그 소문은 사실이다. 나는 동갑내기 친구가 없고 따지고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가 별로 없다. 하지만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주위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많은 복도와 객실의 흑백 줄무늬 벽지처럼 호텔 장식의 일부가 된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입만 열지 않는 한 난 누구든 될 수 있다. 당신이 하루에 열 번은 날 지나쳤다 해도 경찰서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렬로 세워놓은 채 날 찾아내라고 하면 찾지 못한다. 얼마 전에 나는 25살이 되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너도 이제 한 세기에 4분의 1을 살았구나 라고 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죽었다. 죽은 걸 죽었다고 하지. 왜 다른 표현을 쓴단 말인가?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다. 돌아가다는 미풍에 돌아가는 바람개비 애나 써야 한다. 할머니는 그렇게 평온하게 떠나지 않았다. 죽었다. 9개월 전쯤. 할머니가 죽은 다음 날은 화창하고 따뜻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호텔 매니저 알렉산더 스노우 씨는 날 보더니 깜짝 놀랐다. 그분을 보면 올빼미가 생각난다. 짤막하고 넓적한 얼굴에 비해 너무 큰 뿔테 안경을 썼고 숱이 줄어드는 머리카락은 기름을 발라서 뒤로 넘겼으며 헤어라인은 M자였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남의 생각은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나도 동의한다. 사람은 자신의 도덕률에 따라 살아야지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된다. 몰리, 자네가 왜 여기 있나? 할머니가 죽은 다음 날 호텔에 출근한 내게 스노우 씨가 말했다. 할머니 일은 정말 안 됐네. 프레스턴 씨에게 어제 자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는 들었어. 이미 자네를 대신할 다른 직원까지 불러뒀는데 오늘은 자네가 출근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거든. 왜 그런 짐작을 하셨어요, 스노우 씨? 저희 할머니 말대로 짐작은 상대와 날 바보로 만든다고요. 스노우 씨는 마치 입으로 쥐를 토해낼 듯한 표정이었다. 내 조의를 받아주게. 그리고 정말 오늘 이래도 괜찮겠나? 죽은 사람은 할머니지 제가 아니에요. 일은 계속해야죠. 스노우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마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겠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사람들은 거짓보다 진실에 더 충격을 받을까? 그래도 스노우 씨는 내 뜻에 따랐다. 좋도록 하게 몰리. 몇 분 뒤 나는 매일 그랬듯이 아래층 탈의실에서 메이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비록 오늘 다른 누군가가 죽기는 했어도 우리 집이 아니라 호텔에서. 그렇다. 오늘 객실 침대에서 죽어있는 투숙객을 발견했다. 블랙씨였다. 그 유명한 블랙씨. 그 점을 제외하면 오늘은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 충격적인 사건이 그날 일어난 일의 기억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근무하는 날은 대개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의 업무는 서로 섞여버린다. 4층에서 비운 쓰레기는 3층의 쓰레기와 하나가 된다. 분명히 거리 서쪽이 내려다 보이는 모퉁이에 410호 스위트룸을 청소하는 중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동쪽 모퉁이 객실 430호를 청소하고 있다. 이 객실은 410호 스위트룸과 좌우만 바뀌었을 뿐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그날 하루가 선명해지면서 순식간에 기체에서 단단한 고체로 변해버린다. 모든 순간이 이전 근무날과 다른 독특하고 잊지 못할 순간이 된다. 오늘 오후 근무가 거의 끝나가던 3시쯤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블랙시가 묵고 있는 4층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내가 맡은 객실의 청소를 모두 마쳤지만 나는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욕실 청소를 마저 끝내야 했다. 블랙시의 펜트하우스를 두 번 청소한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내가 일을 대충한다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길. 객실을 청소할 때 나는 철두철미하게 치운다. 티끌 하나 없이 새 방처럼 만든다. 내가 닦지 않은 표면은 없고 지우지 않은 때는 없다. 할머니가 늘 말했듯이 청결은 신앙심에 버금간다.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그 말에 따라 사는 게 낫다. 나는 어느 한 구석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반질반질하게 닦는다. 손자국은 모조리 지우고 얼룩 한 점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블랙시의 펜트하우스를 박박 문질러 닦았을 때 욕실을 청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저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다. 그때 욕실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도착한 직후에 블랙시의 현재 부인인 지젤이 욕실로 후다닥 들어갔다. 그녀는 내게 펜트하우스를 청소하라고 허락하고는 오랫동안 욕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욕실 문틈으로 증기가 뱀처럼 새어나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찰스 블랙시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지젤 블랙은 리전시 그랜드의 오랜 단골이다. 호텔 직원 중에서 그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실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 인사지만 블랙시는 시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매달 적어도 일주일은 우리 호텔에 머물렀다. 그는 유명한 기획자이자 재계의 거물, 재력가였다. 그와 지젤은 종종 신문의 사회문화면을 장식했다. 언론에서는 블랙시를 중년의 실버폭스라고 언급하곤 했는데 정확히 말해서 그는 은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다. 한편 지젤은 종종 젊고 늘씬한 트로피 와이프로 묘사되었다. 나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은 할머니는 아니라고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말 자체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고 했다. 블랙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아마 2년쯤 되었으리라. 우리 리전시 그랜드는 이 고매한 부부가 정기적으로 찾아주는 행운을 누렸다. 덕분에 호텔은 명망이 올라갔고 손님이 늘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 호텔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번은 23개월도 더 전에 할머니랑 금융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블랙시 소유의 건물을 모두 가리키며 알려주었다. 그제야 나는 시내의 4분의 1이 애석하게도 그의 소유임을 깨달았다. 이제는 불가능해졌지만 알다시피 시체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니 말이다. 리전시 그랜드는 블랙시의 소유가 아니야. 블랙시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스노우 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고는 그 말에 마침표를 찍듯 살짝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 코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내가 블랙시의 후처인 지제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녀가 매사에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안다. 오늘 아침에 블랙시의 펜트하우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구석구석 청소했다. 지젤이 들어가 있는 욕실만 제외하고 그녀는 평소와 다른 듯 했다. 내가 펜트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알레르기인가? 아니면 슬퍼서 울었나? 지젤은 꾸물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들어가자마자 욕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지젤이 어떻게 행동하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즉시 청소에 돌입해 맹렬하게 쓸고 닦았다. 객실이 완벽하게 정돈되자 나는 화장지를 든 채 닫힌 욕실문 앞에 서서 지젤에게 외쳤다. 스노우 씨에게 배운 대로. 객실이 완전 무결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욕실 청소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알았어. 소리 지를 필요 없어. 귀청 떨어지겠네. 지젤이 대답했다. 마침내 지젤이 욕실에서 나오자 나는 그녀에게 정말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거나 그녀가 속상할 경우를 대비해 화장지를 내밀었다. 평소 지젤이 수다스러운 성격이라서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냥 옷을 입으러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펜트하우스를 나와서 4층 객실을 하나씩 청소했다. 베개를 톡톡 쳐서 다시 부풀리고 도금된 액자 속 거울을 닦았다. 벽지와 벽에 생긴 자국과 얼룩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사용한 시트와 축축해진 수건들을 수거했다. 자기로 만든 변기와 세면대에 소독제를 뿌려 닦았다. 4층 객실을 절반쯤 청소했을 때 카트를 끌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잠깐 쉬었다. 사용한 시트와 수건이 든 크고 묵직한 자루 두 개를 세탁실에 내려놓았다. 지하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데다 눈부신 형광등이 달려있고 천장까지 낮지만 그래도 자루를 두고 가니 마음이 가벼웠다. 다시 복도로 나갔을 때는 카트도
훨씬 가벼워졌다. 비록 땀이 살짝 나기는 했어도.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후안 마누엘을 보고 가기로 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요리조리 돌아 능숙하게 빠져나갔다. 미궁에서 훈련받은 똑똑한 생쥐처럼 널찍한 주방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후안 마누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얼음물이 담긴 큰 잔을 얼른 가져다 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잠시 기분 좋게 노닥거리다가 주방에서 나왔다. 하우스키핑 부서로 가서 깨끗한 수건과 시트를 다시 카트에 채워 넣었다. 그 다음에는 공기가 상쾌한 2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객실을 청소했는데 이상하게 팁이 잔돈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자. 손목시계를 보니 3시였다. 다시 4층으로 돌아가 블랙시의 욕실을 청소해야 할 시간이다. 나는 객실 문 앞에 서서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지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고는 규정대로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하지만 정중하면서도 권위적으로 외쳤다. 하우스키핑입니다. 대답이 없었다. 마스터키 카드를 꺼내 문에 댄 다음 뒤돌아서 등으로 문을 밀며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갔다. 블랙시 블랙부인, 욕실 청소를 마저 끝내도 될까요? 객실을 다시 완전 무결한 상태로 돌려놓고 싶어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틀림없이 두 사람 다 나간 것이다. 그런 줄 알았다. 방해받지 않고 꼼꼼히 청소할 수 있으므로 더 잘된 일이었다. 육중한 객실 문이 저절로 닫히도록 내버려둔 다음 거실을 둘러보았다. 몇 시간 전 내가 떠났을 때와 달리 깔끔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았다.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통창에는 커튼이 쳐졌고 요리 테이블에는 소형 냉장고에 들어있던 작은 스카치 위스키 몇 병이 쓰러져 있었으며 옆에는 위스키가 반 남은 유리잔이 그 옆에는 피우지 않은 시가가 있었다. 바닥에는 구겨진 냅킨이 떨어져 있었고 다이벤 소파에는 술을 마신 사람이 앉았던 자국이 남아있었다. 아침에 출입문 옆 서랍장에서 봤던 지젤의 노란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는 그녀가 시내를 쏘다니고 있다는 뜻이었다. 메이드의 일은 끝이 없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이벤 소파의 쿠션을 집어들고 톡톡 쳐서 다시 부풀린 다음 제자리에 놓아두고 소파 표면에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도록 손으로 쓸어내렸다. 테이블을 치우기 전에 다른 방 상태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스위트룸 전체를 다시 처음부터 청소해야 될 것 같다. 뒤쪽에 있는 침실로 다가가 보니 문이 열려 있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흰색 플러시 가운이 문지방 바로 앞에 떨어져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각도에서 침실 벽장이 보였는데 한쪽 문이 아직 열려 있었다. 오늘 아침에 이 방에서 나갈 때도 저랬다. 벽장 안 금고가 열려 있어서 벽장 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고 속 내용물은 일부 그대로였지만
아침에 날 깜짝 놀라게 했던 물건은 사라졌다. 어떤 면에서는 안심이었다. 나는 벽장에서 눈을 돌리고 바닥에 떨어진 가운을 조심스럽게 넘어서 침실로 들어갔다. 그제야 비로소 그를 보았다. 블랙씨. 그는 아까 객실 문 앞에서 나와 부딪힐 뻔했을 때와 똑같이 더블 브레스트 양복을 입고 있었다. 다만 가슴 포켓에 꽂았던 종이는 사라졌다. 그는 침대에 등을 댄 채 누워 있었다. 침대는 그가 등을 대기 눕기 전까지 오랫동안 뒤척인 듯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 밑에 베개가 하나 있었고 두 개는 옆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네 번째 베개를 찾아내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침대를 정리할 때 분명히 베개가 네 개였기 때문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을 중시하는 내가 베개를 세 개만 두었을 리 없다. 블랙씨의 벗겨진 신발은 침실 반대편에 놓여 있었다.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신발 한 짝은 남쪽을, 다른 한 짝은 동쪽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그걸 보자마자 나는 신발 두 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놓아두는 것이 메이드로서 의무라 생각했고 방을 나서기 전에 엉킨 신발끈도 잘 풀어 놓았다. 물론 처음 이 침실에 들어왔을 때는 블랙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약간 과한 낮술을 즐기다가 곤히 잠들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침실을 좀 더 둘러보자 다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블랙씨의 왼쪽 머리맡 테이블에 열린 약병이 있고 거기서 작은 푸른색 알약이 여러 개 쏟아져 일부는 테이블에 나머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중 두어 개는 발에 밟혀 고운 과루가 되어 카펫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걸 없애려면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가루를 빨아들인 다음 카펫 탈취제를 뿌려야 원래의 완전 무결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스위트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침대에서 곤히 잠든 손님을 발견하는 일은 흔치 않다. 오히려 당혹스럽게도 전혀 다른 상태, 낯 뜨거운 현장을 보게 되는 일이 더 자주 있다. 잠을 자거나 사적인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손님들은 대부분 내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늘 출입문 옆 서랍장 위에 놓아두는 방해하지 마쇼, 쿨쿨, 팻말을 객실 문고리에 걸어둘 정도의 예의는 있다. 그리고 내가 안 좋은 때에 우연히 객실에 들어가면 대다수 손님은 곧바로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그날 블랙씨는 그러지 않았다. 원래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 들어가면 블랙씨는 소리를 지르거나 꺼지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저 곤히 자고 있다. 그제야 침실 문 옆에 서 있었던 10초 남짓 동안 블랙씨의 숨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잠을 깊이 자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깊이 자도 숨은 쉬어야 한다. 나는 블랙씨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메이드로서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걸음 살짝 내디뎌 그의 얼굴을 살폈다.
블랙씨는 안색이 나빴고 얼굴이 부어 있었으며 어느모로 보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조심조심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에 주름은 깊어졌고 입꼬리가 내려가 성난 표정이었다. 그게 블랙씨의 평소 표정이기는 했지만 눈가에 기이한 붉은색과 자주색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른 듯 했다. 그제야 갑자기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이 상황이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되었다는 불편한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다. 나는 손을 천천히 뻗어 블랙씨의 어깨를 톡톡 쳤다. 어깨는 가구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그의 숨이 느껴질지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 속에서 그의 입 앞에 손을 대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나는 그렇게 말하며 두 손가락을 그의 목에 대고 맥박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블랙씨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사장님, 사장님, 일어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당시에는 블랙씨가 정말 죽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블랙씨의 어깨에서 손을 떼자 그가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고 머리가 침대 머리판에 살짝 부딪히기까지 했다. 나는 경직된 양팔을 몸에 딱 붙인 채 뒷걸음질했다. 그러고는 전화가 있는 반대편 머리맡 테이블로 걸어가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했다. 리전시 그랜드 프런트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전 손님이 아니에요. 원래 도움을 청하는 전화는 잘 하지 않아요. 전 메이드 몰리예요. 지금 스위트룸 401호에 있는데 좀 특이한 상황에 처했어요. 여기 아주 엉망이에요. 왜 여기로 전화했죠? 방이 어질러졌으면 하우스키핑 부서로 연락하세요. 제가 메이드라니까요. 나는 언성을 높였다. 스노우 씨한테 연락해서 이 스위트룸에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손님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영원히 일어날 수 없다고요? 이러니 직설적이고 명확한 화법이 늘 최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 죽었어요. 침대에 죽어 있다고요. 스노우 씨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응급 구조대에 연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전부 초현실적이고 꿈만 같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땡그랑거리고 히치콕 영화에서처럼 방이 한쪽으로 기울고 손이 축축해져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내려놓다가 떨어뜨릴 뻔했다. 고개를 들자 맞은편 벽에 걸린 금박 테두리 거울에 겁에 질린 내 얼굴뿐만 아니라 아까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들이 전부 비쳤다. 그 순간 현기증이 더 심해져 방바닥이 귀신의 집처럼 기울었다. 나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아직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허사였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란 생각보다 쉽다. 내가 메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조직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히 간과될 수 있다. 이는 메이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진실인 듯하다. 불편한 진실이다. 방 안이 캄캄해졌고 나는 곧 기절해버렸다. 외부 자극이 많아지면 가끔씩 그러듯이. 스노우 씨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앉아있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신경이 날카롭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도 손이 계속 떨린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할머니에게 배운 방법을 사용한다. 영화를 보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 오면 할머니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며 이렇게 말했다. 됐다. 결과가 정해졌는데 괜히 마음 졸일 필요 없지.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는 거야.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은 약간 다르다. 현실에서는 행동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슬픔에서 행복으로, 실망에서 만족으로, 그름에서 오름으로. 할머니의 방법은 효과가 있다. 나는 기억을 앞으로 빨리 감아 적당한 곳에서 재생한다. 그러자 떨리던 손이 즉시 차분해진다. 기억 속 나는 아직 스위트룸에 있지만 침실은 아니었다. 출입문 옆에 있었다. 다시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전화기를 들고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했다. 이번에는 스노우 씨를 바꿔달라고 했다. 전화기에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라고 말하는 스노우 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번에는 확실히 말하기로 했다. 저 몰리예요. 블랙씨가 죽었어요. 저 지금 블랙씨의 스위트룸에 있어요. 지금 당장 응급구조대에 전화해주세요. 13분쯤 지나자 스노우 씨가 소규모 구조대원과 경찰 부대를 달고 스위트룸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내 팔꿈치를 잡아 한쪽으로 데려갔다. 지금 나는 로비와 붙어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적갈색 가죽 의자에 앉아있다. 등받이가 높고 단단한 의자는 움직일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난다. 스노우 씨가 사무실에서 나간 지 꽤 되었다. 한 시간쯤? 아니면 그보다 더 되었을까? 스노우 씨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곤 했다. 나는 한 손에는 예쁜 찻잔을, 다른 손에는 쇼트브레드 비스킷을 들고 있다. 이걸 누가 가져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간다. 홍차는 따뜻하지만 혀를 댈 정도는 아닌 딱 적당한 온도다. 지금도 손이 파르르 떨린다. 누가 이렇게 홍차를 잘 끓였을까? 스노우 씨일까? 아니면 주방에 있는 직원? 혹시 후안 미누엘인가? 어쩌면 바에 있는 로드니일지도 모른다. 로드니가 내게 이렇게 훌륭한 홍차를 끓여줬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찻잔을 내려다보는데 불현듯
할머니가 보고 싶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쇼트브레드 비스킷을 입으로 가져간다. 비스킷이 이 사이에서 기분 좋게 오도독 부서진다. 바삭한 식감에 은은하고 버터 맛이 나는 풍미다. 전반적으로 근사한 비스킷이다. 달콤했다. 아, 정말 달콤했다.